마법나가라면, 예, 반갑습니다. 옆에 석촌 호수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전부 벚꽃 구경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제, 또 여기 벚꽃만 보면은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또 욕심이 생겨서 다른 곳에 더 좋은 벚꽃을 또 구경하러 가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또 이렇게 기운이 생동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외국에까지 이렇게 멀리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제 벚꽃도 구경하고 뷔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외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대만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만에는 이제 큰, 뭐, 다들 종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첫째로 꼽는 것이 이제, 불광산성이나 그 규모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읍 노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 창립하신 자재공덕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이,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구호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곽 스님의 어떤 중대 성사. 여기는 이제 주로 수행 위주로 많이 가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음 스님이 이제 법고산사. 뭐, 이렇게 내 이제 종파로 한 걸었는데 하여튼 그런 규모로서 크게 이제 이루어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성운 큰 스님이라고 계시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열반하셨어요. 몇년 전에 열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9살 무렵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뛰어서 달려갔겠죠. 그래서 황토길에 이제 미끄러져서 이 옆에 있는 강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물에, 뭐, 지초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거의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구제해주더라 이거죠. 이게 마침 지나가던 이제 마을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이제 구해줘서 집에다 이제 데려다 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자기 모친에게, 어머니에게 그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흰옷 입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바로 관세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모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주는 이제 그런 분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나도 커서 그런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도 구제하겠다. 이제 그런 서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밑바탕이 쭉 이제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보통 우리는 수계를 받으면은 그 오계나 보살계를 받을 때이 손에다가 이제 염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요 이마 이쪽에다가 염비를 합니다. 왜 소림사 같은 뭐 그런 영화를 보시다 보면 잠깐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 이마에 이제 개인이 이제 깨끗하게 남죠. 근데 이제 성운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를 받을 때이그 계를 준 분이 수계사가 끝까지 이렇게 향이 타더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 그 통증이 심해서 뭐 고함을 지를 정도로까지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억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두 개를 이야기하면 하나를 잘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런 상태로서는 공부를 할수 없으니까 이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서운을 세운 게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기도가 한 80일 정도, 이제 지나고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력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학업을 제대로 마쳤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경전하면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화엄경도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제 선제동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 주차하는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잠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야심경에도 나오죠. 관야심경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을 다른 이름이죠. 또 뭐 청관음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는 주로 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모습 그런 의미로서 관음경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칠난 이독 이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칠난은 이제 뭐 그 일곱 가지 난 뭐 그 보통 우리 삼재라 그러죠. 화재, 풍재, 뭐, 일수재,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뭐, 금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독은 탐진치 삼독이죠. 이제, 이분은 이제 아들과 딸을 바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되어서, 그, 관음본령경이라는 그 경이 또 있거든요. 이 천수경도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경전이죠. 그 관음본령경에 보면 조리와 송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제 남인도 마열바지국이라는 곳에 당나장자와 마다사라 부인이 살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10년 넘게 이제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10년쯤 지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아이를 되게 돼서 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또 낳자마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리와 송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이그 어머니 그 이제 그 조리의 어머니 조리와 송리의 어머니는 조리가 7살 될때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계모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잘해준 거죠. 근데 이몇년 지나서 그 인도 그 지역에 그 가뭄이 아주 이제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보석이나 이런 폐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는 거죠.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몇 달이 지나도 이제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모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혹시 또,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죽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만약에 죽었다라면은 이 집의 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 집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갈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 쓰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가는 거죠.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살 보드겨 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또 이렇게 그 먹을 것을 주면서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하고는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실컷 뛰놀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고 막 절규하고 막그 섬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죠. 그래서 몇날 며칠을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때두 사람이 이제 서로 껴안고 이렇게 죽은 거죠. 그 죽으면서 이제 조리와 송리가 원을 채웁니다. 그 원이 뭐냐? 이 부모 잃은 아이가 있다라면은 그 아이를 보호해 주겠다는 원을 세우고 자기들이 어린아이로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이 어복과 양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서 도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겠다, 수호해 주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송리는 대세지보살님이 되었다. 라는 게 이제 관음본령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여튼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인연으로 결국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 부재의 원을 채우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으로서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떠오르는 게 자비로운 분, 뭐 이렇게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관세음할 때 관은 돌관자입니다. 세는 세상음자, 음은 소리음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입니다. 어떤 소리냐? 중생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힘들어가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낮추셔서 구제해 주시는 그런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놔두셔서 그런 중생 구제를 실천하는 분이고, 위로는 진리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놔두셔서 실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에서는 정토를 이야기할 때도 유심정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마음에서 있는 여기 있는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정토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경전에서는 이제 화엄경도 보면 60권 화엄경이 있고 80권 화엄경이 있는데, 60권 화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광명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80권 화엄경에서는 보타락다산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스님이 이제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671년 동안 2년도에 그 낙산사로 가시죠. 가서 이제 관음을 진신을 칭견하고 낙산사를 창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도 낙산사 이렇게 이름 붙인 예가 있죠. 그래서 그 낙산사에 가면 또 보타전이라고 뭐 92년도에 이렇게 그 창건한 그런 이제 정각이 있습니다. 이름이 보타전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보타락가산이기 때문에 보타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주산군도 영파라는 곳 그 앞쪽 그 섬에 주산군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타산, 우리말로는 보타산이고 중국말로는 푸트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음의 성지가 거기에 있다. 또 티벳 같은 경우는 이 보달락궁이라고 합니다. 보달락궁 이렇게 우리말로는 붙이는데,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달락궁,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궁, 그래서 보달락궁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월 관음도 같은데 보면은 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동굴 앞에 비스듬히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또 관세음보살님 우르르 받들어 보고 있는 게 이 이제 그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장, 또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좌우 보초로 표현하면은 남순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동해용왕 이렇게 보통 이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관음기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죠. 관음기도를 시작을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 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제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관세음보살님을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유신력에 의거하는 이 달에게 의지하는 그런 게 강하지만은, 또 이 기도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망념도 버리고 마음이 맑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어서 최후에는 우리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관세음보살님을 그 가르침을 그
실천하는 그런 그 진행자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반응기도 하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일심측명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으로 관세모셈을 진행하면은 즉시 해탈한다. 이게 이제 그 관세모사를 본문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해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수가 이제 이 그 연구조사를 했는데, 연구조사에서 이제 뭐 때문에 관음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 절에 오늘 다니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관음 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제 질문, 응답한 사람의 거의 40% 이상이 관음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관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또 한 25%는 그 관음의 가피력, 영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모사 본문품 관음경에 기초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그 관음의 가피력을 위주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많이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 대단소의 그 응답자가 이 불자들의 그 마음이 편해져서 관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난다는 것은 이 기복적인 구원 형태에서 이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관음 기도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이 삼국 유사에 봐도 이 삼국 유사에는 그런 관음 기도의 영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도천수 대비가 해가지고 이제 그 육국어 옛날 학교 다닐 때 이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잠시 국어책이나 보면 잠시 나오죠. 이제 천수 관음 보살을 그 부르는 그런 어떤 향가입니다. 향가인데 그 김영이라는 여인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5살 되니까 눈이 멀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갔느냐면은 그 분황사 그 벽에 천수 관음상이 그려져가 벽화로 그려져가 있으면 뭡니다. 그 앞에서 이런 장가를 지어서 바치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천개의 눈을 갖고 계시니 그 눈 중에서 두 개만 저희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진영되었다가 그리부터 이제 신라 지역에는 그런 어떤 천수 관음 기도, 천수 다란이 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 나갔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많이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의 핵심은 뭡니까? 천수경의 핵심은 천수 다란입니다. 대비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천수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져 왔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천수 관음상 자체를 모셔서 거기에 이제 기도해서 영험을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중국의 법안종의 이제 3대 조사라고 이야기해지는 영명연수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출가 전에 뭘 했냐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세무공무원이죠. 이제 출납을 이렇게 그 기록하고 하는 그런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출가 전부터 이 틈이 날 때마다 돈이 있으면 그 동물을 사서 이제 방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죽기 직전에 처해 있는 동물들의 방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라 세금을 가지고 그 구열미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을 이제 구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 개인의 자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그때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가졌던 마음은 그 국법으로는 자기가 국법을 어긴 게 되지만은 불법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중생을 구제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목숨은 불보살님에게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사행대에 이제 쓰게 된 거죠. 이 망나니가 이제 칼을 휘두르려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가 확 나타나서 막 이제 대방을 놓으니까 세 번이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칼을 못 휘두르게 되자 그 사형 집행관이 두렵기도 하고 혹시 잘못 죽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왕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파리 사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풀려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상함을 느껴서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이제 출가해서 이제 그이 천태산에 많이 계셨는데 그 천태산에서 한번 이제 선정에 들면 90일 동안 한번 선정에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선정에 들어 있으니까 새들이 그 영명연수선사의 그 옷자락에다가 이제 그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끼를 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일화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한 번은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울력을 하다가 꽬까미 탁 떨어졌는데 그 소리에 완전히 학철 겨울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인데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법신불이 내려오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서 표현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또 하루는 이제 그 꿈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를 받아 마신 거죠. 그 뒤로부터 이 설통에 말로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막힘없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갔던 뭐 그런 이제 일화로 유명하신 분이고, 동시에 이제 선과 정토연불을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선과 정토연불의 일치를 주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법안종의 3대 도사라고 그러고, 정토종에서는 제 6대 도사로 이제 떠받들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그분의 일화 속에서도 이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 그런 인연으로 이어져 갔던 이런 것들로서 이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통 또 이제 우리가 그 인종시에 보면은 보통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임종 직진에까지 가게 되면은 의식이 흐리고 이게 그 집중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새로운 연불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럴 바에는 본인이 평소에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관음 기도를 권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해서 했던 뭐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해 주느냐면은 남아미터불 연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극락세계로 왕생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 부품으로 나눠지죠. 부품으로 나눠져서 그중에서 이 정토연불을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상품상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나타나서 바로 그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끝부분에 하품화생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나 아미타불의 화신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이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이런 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어떤 인도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관세음보살님이기도 하라. 그래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남아미타불 연불이나 이런 정토 연불을 많이 권장할 수 있어도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은 그분이 임종 직전의 상황까지 간다면은 오히려 관음 기도를 권하는 것이 훨씬 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연불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장들을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금오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의 그분의 제자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법주사, 송리산 법주사와 불국사, 그리고 이제 금산사, 여기에 많이 계시죠.
한때 마적당 부두목으로 그까지 역할을 했던 분이 불국사 도실로 계셨던 월삼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상우가 원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얼굴 상우 한번 보고는 바로 원하는 대로 불국사 중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죠. 그분의 스승이 금호 대선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니까 그 북만주 벌판에 그 수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경은 스님의 제자분 중에. 이분은 이제 천수 대다라니로 등적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북만주 벌판에 계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신을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 큰 스님을 찾아뵈러 갔다가 간로 지방에서 러시아 경찰에 붙잡혀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묵었던 그 근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용의자로 지목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끌려간 거죠. 자기는 그 죄가 없으니까 좀 지나면 풀려나가지 싶었는데, 마침 다른 사건으로 들어온 한국인이 이야기해주는 게, 스님은 아마 못 나갈 거다. 예. 범인은 잡혔는데, 러시아 경찰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스님은 못 풀려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 관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인은 관음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며칠을 계속 관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제 비몽사몽 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만은 새 창살이 또 그걸 옆으로 탁 제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되려나 싶어서 새 창살을 힘을 딱 주니까 새 창살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공부하는 수자도 그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자도 기도를 관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치과에 많이 가시죠. 치과에 많이 가시면은 저도 임플란트 하러 한두 번 갔었는데 그게 참이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주로 마음속으로 뭘 염하십니까? 이제 공부하는 수자 같으면은 화두를 들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화두가 들리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부터 생각납니까? 관세음보살님부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생활과 가장 관련을 많이 맺고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또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에 그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했던 분들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항상 입에 이제 걸려가 있죠.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그 비구니 스님이 수녀 생활을 20년 했다 그러죠. 수녀 생활을. 그랬는데, 어느 날 입에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원장 스님이 데리고 절로 와서 출가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관음의 인연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는 일심측명이면 즉시해탈한다. 그래서 이 관음의 어떤 측명, 관음기도를 할때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일심측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수 있다는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자비심, 자기 관음을 일깨워서 관음의 행을 실천해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심측명이면 즉시해탈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피관음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관음 기도는 관음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력과 타력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도록 그런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도와 수행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그 우리 마음이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에 우리 생각이 탁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 때 또 밥을 먹어야 되죠. 또 저녁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오랜 생을 거치면서 그 굳어진 이 습관이라는 거, 업이라는 것은 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항상 똑같은 수행과 기도를 이제 반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낙산사 홍연암에 가보셨어요? 그 홍연암에 가보시면은 그 밑에 관음구이 있죠. 관음구를 보도록 거기에 이제 유리로 만들어져가 있죠. 네모로 된 유리로. 그 밑에는 관음조가 살고 있습니다. 관음조가.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거의 한 이 30cm 정도 되었었거든요. 가로 세로 이렇게 30cm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10cm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 그러면은 하도 사람들이 와서 거기만 보려 하니까 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거기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줄여버린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 눈에는 관음조가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관음조가 안 보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기는 또 우리 마반자바라밀 기도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편안해지면은 거기 가시면은 관음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청정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거기 가셔도 관음조를 볼 수 없고 관음굴만 보고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놓치지 말고 이 우리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의 그런 그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그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놓치지 마시고 매일 반복되는 수행과 일과 그 속에 반드시 정토연불하는 분은 이제 뭐 아미타경이나 남아미타불 연불을 횟수를 정해놓고 해야 되겠죠. 시간이나.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좀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또는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번여 바랍니다.